최근 감기에서 나아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타인을 통해 감염되는 병 등의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예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평소에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 및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그러면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다른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외 요리 시, 설거지 시, 손을 씻거나 양치 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권고,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드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하고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며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합니다.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이런 감염에 취약하니 더욱 신경 써서 손 씻기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